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 부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행사의 근원이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 마음 가운데 있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바로 생사의 근본이 낳고 죽고 병들고 그런 고통의 근본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더라. 그걸 이제 화엄경에 일체 유심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 이야기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하고 중국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어디만큼 가다가 비가 몹시 이제 내리니까 어떻게 이제 땅굴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쉬죠. 새벽녘에 원효 스님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더듬거리니까 바가지가 있어. 바가지에 보니 물이 담겨져 있어서 그 물을 참 꿀맛보다도 더 맛있게, 목마를 때 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잠자다가 목마를 때. 이제 그걸 그렇게 맛있게 마셨어요. 아침에 날이 훤히 세서 보니까 바가지가 아니라 그게 이제 사람의 해골 바가지라, 해골. 해골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 속에는 벌레가 막 부글부글부글하고 이끼는 가득 찼고 물은 빗물이 새고 새고 한 것이 썩을 대로 썩은 물이라. 그걸 보자마자 막 원효 스님 토한 거예요. 막 토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마 우리 모두 그럴 겁니다. 무슨 물인지 모르고 무조건 마셨다가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그런 장난도 한 사람도 있다대. 뭐 맥주 오줌을 갖다가 맥주로 술 친 사람한테 싸서 이렇게 다 병에다 담아놓으니까 맛있게 먹었다는 거지. 맛있게 먹어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변인 줄 알았을 때는 막 속이 막 뒤틀리고 그냥 몇 날 며칠 가. 그러다가 그래서 원효 스님이 도를 이루고 하신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일체 유심조다 하는 걸 몰랐는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든다는구나.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꿀맛 같은 물은 어떤 것이며 이제 그 해골바가지에 있는 이 물을 본 이 순간에 막 토해내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야. 바로 이것을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준다. 내 마음에 달렸다. 행복과 불행도 내 마음에 달려있고 고통과 즐거움도 내 마음에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요인이 결코 신이나 물질 같은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셨고 성도를 통하여 바로 그 점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셔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성도 하시기 직전까지 마왕 파순이의 그 집요한 공격을 받죠. 우리 그 팔상도에 보면은 이 항마상에 보면은 별스러운 마구니들이 다 와서 부처님은 도를 못 이루게 합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도가 이루어질만 하면은 한 스님이 예를 들면 어느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마왕국에서 파순이 마왕국에서 벌떡벌떡해 버린대. 난리가 나버린대. 이걸 어쨌든 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서 와서 막 방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마왕을 마군인을 항복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부처님은 바로 근데 그 마왕이 결국에는 어디서 있느냐? 외부에서 마구니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바로 내부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마구니. 내부에서.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는 행복도 다 이 안에가 담겨져 있고, 불행도 이 속에가 다 들어있어. 괴로움도 이 속에 들어있고, 즐거움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전부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처님은 오늘 성도제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부처님께서는 투쟁을 했죠. 마구니를 항복받기 위해서. 어떤 신도 결국에 그것은 신도 아니오 물질도 아니오 오직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인
욕심, 또 공포. 여기에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화엄경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또 한 가지는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참으로 이 지금 불교 교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번째인데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기초가 끝납니다. 제가 다음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불교의 흥망성쇠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 인도에서 한 7세기경에 이 불교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교가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인도. 인도에서 생긴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인도의 근본이거든. 근데 인도에는 불교가 없어져 버렸어. 그 원인이 어디가 있었느냐? 아주 그걸 제가 이제 유심히 생각을 그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봐 나름대로 생각 보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멸도하신 이후로 부파 불교가 생기거든요. 이제 근본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걸 공부를 할 겁니다. 또 대승 불교도 초기 대승 불교, 중기 대승 불교, 후기 대승 불교가 나와. 근데 이제 중기 대승 불교 시대부터서 우리 불교가 학문적, 철학적, 교리적으로 흘러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신앙 실천은 완전히 도외시해 버렸어. 필요가 없다. 그런 형식으로. 그 틈을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자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불교가. 그래 내가 그 전에 스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모이면 제주도에서. 아이고 신도들은 그 법회에서 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더라니까. 아 왜요? 공부 가르쳐면 절에 안 나와요 이러더라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아하 내가 그걸 공부를 하면서 그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이거 진짜 부처님 교리 가르치다가 이거 수료증 주놓으면 이제 기초교리만 졸업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 졸업 시켜볼 감사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내가 내 스스로 왜 공부 조금 배워놓으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스님이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스님은 또 어떤 처사가 육지 가서 3일 동안 그 포교사 연수교 옛날에는 포교사 연수교이라고 해서 3박 4일만 하면은 포교사 자격증을 주었어. 3박 4일만 하면은 지금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학 1년 과정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3박 4일을 이제 연수를 해서 포교사 자격을 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3박 4일만 공부하면 됐거든요. 받아갖고 와서 이제 이것저것 들은 소리가 있어. 스님한테 와서 이제 묻더라는 거지. 아주 어려운 말을 물어. 좀 쉬운 말을 물은 게 아니라 스님도 대답을 곤란함. 삼처전심을 뭐 여마미소 이런 것도 듣고 와가지고 스님 이제 삼처전심 무엇입니까? 자기는 이제 그것이 뭐라는 걸 이제 알아갖고 와서 스님한테 정중원이 배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는 거라니까. 믿음의 그 증말에서 신앙 실천은 결여가 되고 이제 교리 위주로 그래서 신심은 하나도 없고 뭔가 책이나 좀 읽고 어디가 설법이나 듣고 해가지고 그놈을 막 갖고 이제 자기 살림을 차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잘못 이끌고 가다가는 우리 불교대학 학생들 불교 졸업 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스님들 갖고 놀게 만들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쫓겨나버려. 저 성법이가 불교대학이라고 갖다가 해놓고 신도들 갖다 뭐 가르친다고 가르쳐놓고는 그놈 해서 스님들 무시하게 만들어놨다 하고 이렇게 해요. 큰일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달 26일날 술 이제 그 강의는 끝나거든요. 기초 강의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2월 달에는 설이다 뭐다 해서 2월 한 중순 지나서 수료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모아지면은 2차 이제 대학 과정 공부는 3월 이제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를 3월 2일 날 정도 이제 개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기생 그다음 2기생이 이제 같이 또 그렇게 그래서
신앙 실천 면도, 우리가 열심히 믿는 마음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매일 새벽 4시부터서 아침 5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1시간 동안 108 참회하고 참선을 이 자리에서 할 것이고, 그 신적 시작과 함께, 대학 시작과 함께.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불교대학 강의.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그 기초교리 끝난 분들 다음 단계 강의. 목요일 날은 2기생 강의입니다. 기초교리 2기생. 여러분들 후배들이지. 후배들이 생겨 없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이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 법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교화단 법회가 여기서 이제 토요일 날은 있고, 일요일 날은 가족, 일요 가족 사경 개법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 지장경, 천수경, 법화경,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경들을 가족이, 애들하고 집안, 애기 아빠, 또 애기 엄마들 같이 온 가족이 나와서, 여기 와서, 일요일 날 나와서, 10시부터 1시간 동안, 이제, 사경법회를 합니다. 부처님 경전을 쓰는 거예요. 정말, 붓이나 연필로.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쓰는 그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은 옛날에는, 그거, 자기 피로, 자기 피로에서 그 혈경이 있어요. 자기 피를 내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법화경을 한 권을 다 쓴 옛날에 그런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강산까지 가면서 절을 한번, 글자 한자 쓰고 절을 한번 하고, 또 한자 쓰고 절 한번 하고, 한자 쓰고 절을 한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경을 한 분도 계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는 못 올망정. 어린애들부터서 같이 나와서 일요일날 한 시간 정도 강, 그, 이, 부처님 경전을 처음부터, 그래서 조금 반야심경부터 써나가고, 그 다음에 또 천수경 쓰고, 지장경 쓰고, 법화경 쓰고 해서 쭉 써나가자는 거지.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쓰다가, 써가지고 모아. 그 탑을, 사경 탑을 한번, 이렇게 벽돌로라도 쌓아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괜찮으겠죠? 우리 불교대학 학생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와서 공부를 하신 만큼 아주 겸손해야 돼. 아주 겸손해야 돼. 정말 공부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스님을 존경해야 돼. 훨씬 스님을 좋아해야 돼. 또 스님을 위해야 되고. 그리고 스님을 가서 시험을 하고 오지 말고, 뭐 아는 체 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제 제가 세웠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끝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처님은 성도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누구라도 성불 할 수 있는 교훈을, 성불 할 수 있다. 어떤 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 부처님처럼 그러한 길만 간다면은, 그렇게 용맹스럽게 정진만 한다면은 누구나 성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이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시고, 처음부터 그 중도를 긋지 않았죠. 우리 부처님이 자 여기저기 너희들은 정말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이 길도 따라가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고행을, 나중에는 고행이, 고행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선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몰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길로만, 이 방법으로만 도를 닦고 이 방법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틀림없이 모두 다 성불을 한다. 불교는 이제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죠. 뭐 기독교나 다른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불교는 성불하자는 종교입니다. 부처가 되자는 종교예요. 하늘나라에 뭐 태어나고 극락에 태어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요. 또
부처님은 깨달음에 의지하여 현세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자 해서 믿는 종교도 아니요. 여기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단절하고 이 땅에 불국 정토를 이루고자는 아주 이상적인 종교가 우리 불교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종교예요. 우리 불자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만나고 헤어질 때 내가 아쉬운 점이 있어. 모두가 다 우리는 모두가 법우거든요. 법으로 우리 부처님 법으로 맺어진 모든 친구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만나면 성불합시다. 또 헤어질 때 성불합시다. 이렇게 합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문사를 제일 처음에 하면서 어린이 법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어린이 법회를 이끌었던 우리 선생님들이 와 계시지만은 그때 어린이 법회를 하고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할 때에 상당히 반대가 많았어요. 주위에 반대가 많았는데 신문이나 잘하지 그죠? 뭐 그렇게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너무 일을 많이 저질른다, 성법스님은 너무 일을 많이 저질른다 하고 아주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에는 복 까먹고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복, 가지고 왔던 복 그냥 까먹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별로 짓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연 복을 얼마나 지었느냐, 지은 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까먹어버려. 태어나서는 부모 덕에 뭐 이렇게 살아보면 사람 역사가 전부 복 까먹는 일밖에 안 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호화스럽게 살고 전생에 많은 복을 지으면은 금생에 복을 많이 받죠. 부자로 삽니다. 남보다는 훨씬 호화스럽게 살아.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어떤 자가 복을 짓습니까 하고 물었어. 부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복을 짓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짓는데 복 없는 사람은 복도 못 지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 한 만큼 우리는 그 예금을 찾았을 수가 있듯이 복도 지은 만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생에 우리가 좀 더 남보다도 부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호화스럽게 이렇게 산다는 것은 복을 많이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넉넉할수록 막 외제 뭐 이태리째 가부를 들여놓고 막 호화스럽게 사는 걸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러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저 사람은 복 꽤나 까먹는구나 생각을 해. 저 사람은 복 엄청나게 까먹는다. 그걸 자기가 그런 복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아주 검소하고 애끼고 그리 호화스럽지 않고 아주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은 복을 자꾸 축적시키는 거거든. 덜 까먹어야 돼. 그 전에 천왕사에 내가 사는데 선방에서 그때 스님들 한 10명 이상 정진을 합니다. 참선을 선방에서. 내가 입성을 하고 있거든. 근데 여름철에 그 강정에서 꼭 매년 시간을 내서 한 3일 동안 산신기도를 하러 여자,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한 20명, 30명이 이렇게 때려왔어요. 그래서 마치 비가 와가지고 물이 철철철 내리니까 법당 저쪽 위에 쪽에서 이 아녀자들이 목욕을 했어. 아이, 젊은 스님이 하나, 두 명이 가서 그거 어떻게 지나가다가 목욕하는 것을 봤던가. 좋아가지고 뛰어왔어. 입성스님, 입성스님. 아, 저 보살들이 목욕한다고. 거기가 그냥 스님들이 모두가 다, 어디, 어디? 아, 막 전북하려고 그러네? 전북하려고 그래요? 아, 그 이제 목욕하는 모습을 이 비구승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에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가만있어봐라. 비구승한테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은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좋은 복이 없다. 어디가 일생에 가서 어디서 그 여자 목욕하는 것을 볼 것이냐. 이렇게 좋은 복을 왜 까먹냐. 애껴버려야지. 하지 말자. 그건 아껴두자. 그걸 가서 봐버리면 까먹어버리지 않냐. 그 좋은 복을 우리가 안 보고 다 그런 걸 한번 애껴보자. 그랬더니 바로 이제 도당는 선방의 스님들이라 그 말을 딱 알아들어. 여러분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딱 알아듣고 안 가더라니까?
그러듯이 그렇게 좋은 복을 만날수록 안 까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호화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 어느 집에 가니까 무슨 뭐 그냥 냉장고가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고 뭐 가구가 몇 억짜리고 한다고 그거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아이고 이 사람 내 복개나 까먹고 있구나. 나는 복을 자꾸 안 까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는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 내용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상불경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제 법화경. 그 왜 상불경이냐면은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를 하고 찬탄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보살을 도움을 행하여 반드시 성불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그래서 상불경이요. 그냥 정신이 좀 어렴쩡한 사람이 와도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좀 모자란 뭐 똑똑한 사람한테도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일생을 그렇게 사신 보살님이 상불경 보살님입니다. 바로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이것을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그 이야기에다가 지금 돌아갔는데 바로 복은 일생 까먹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면은 애들은 덜 까먹었을 것 아니냐. 애들은 어릴수록 덜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어른일수록 많이 까먹었을 것이고 저 애들이 우리 신문사에 와서 떠들고 놀고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 신문사가 복이 있을 것이다. 잘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어린이 법회를 하고 어린이 합창단을 한다 해가지고 고집스럽게 고집을 부려서 그 기억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하다가 결국에 어린이 법회는 이제 다른 절에 홍법정사를 이렇게 넘겨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창단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러듯이 우리는 복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근데 요즘에 보면은 좋은 일 하고 절에다가 그 여기야 뭐 기도금 같은 거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찰에 보면은 기도금이 얼마냐 뭐 만 원이니 2만 원이니 5천 원이냐만 그걸 가지고 작년에는 5천 원 했는데 왜 만 원이냐고 그걸 따져. 만 원 기도금은 갖고 따진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80만 원짜리 옷 사는 것은 안 따져. 그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16만 원 뜯으니까 안 팔려버려. 옷이 그 경찰제니까 16만 원이라고 써지니까 안 팔려서 그다 공안을 터쳐놔버리니까 바로 팔려버리더라니까 16만 원이라고 써놓으니까 안 팔려 옷이. 그래서 어쩐가 보려고 그거다가 16만이 써진다 그다 공안을 터치니까 160만 원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바로 팔려버리더라니까 와서 이런 멍청한 이런 웃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좋은 일 참으로 좋은 일하고 참 보시하고 베풀고 이런 것에는 막 따지고 애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그냥 막 호화스럽고 막 낭비하고 이런 데는 아끼지를 안 해. 이게 바로 말세여 현상이 나옵니다. 말세여 현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을 믿는 거룩한 분들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설사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말세라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말세를 가지 말아야 돼. 늘 상근기로 가야 돼. 그래서 어쨌든 항상 복을 짓는 방향으로 절대 까먹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복을 자꾸 짓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풀고 그 만원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그걸 당장에 아끼는 것 같아도 지금은 엄청난 그 이익이죠. 그걸 쏙 빠져나가거든. 잘 나가다가도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다가도 돈말만 딱 나오면 꼬리를 내려버린다니까. 돈말만 나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건 우선 당장의 소탐이라 적은 것만 생각하지 맙시다 이 말이죠. 그 이상의 것이 생깁니다. 복을 지으면 지은 만큼 10배, 20배, 1000배로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환이 생겨나버리면은 집안에 우환이 생겨버리면 소용이 없다니까. 돈이 천만금을 쟁여놔도 다 없어져 버려. 재산이 어쨌든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고 편안하고 부처님이 항상 돌봐서 신장이 우리를 돌봐가지고 편안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오직 우리가 베푸는 길밖에 없습니다. 절대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반드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부처님 제자로서 얼마나 자기가 절에 다니면서 나도 성불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 말이죠. 그쵸. 부처님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 잘 되게 하고 우리 집안에 뭐 일 무사하고 사업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점을 공부를 해서 이제부터서라도 성불을 해야 되겠다. 나도 부처를 이루게 해야 되겠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두 다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주셨으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라도 절대 체념하지 마시고 성불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더 늦어지기 전에 마음으로 결심을 하시고 그를 맹세하고 부처님한테 발언하는 그런 성도제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곧 성불이거든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시범을 보이신 날 성도제일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 성도제를 계기로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또 생각하고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고 서로 존경을 해야 돼. 아, 상불경 보살처럼 당신도 부처님이요 나도 부처님이요 시어머니도 부처님처럼 아들 딸도 부처님처럼 며느리도 부처님처럼 모두 다 부처님처럼 모시자. 모두 부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신다면은 그리고 공양할 때도 반드시 합장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불교 신도들이 집안에서 밥상 놓고 먹을 때도 합장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먹겠다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과연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 오늘부터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